그를 씻으리라. 이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오는 디테일적인 게 엄청 크다 해야 되나? 진짜 별거 아닌 거에서도 그냥 평소에 이제 라인 정리하고 집 갈 때도 새로 적용할 수 있는 콤보가 생겨가지고 특히 극딜할 때 한번 써보려고요. 이따 각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. 이거 봐, 야, 이렇게 평큐평이 돼. 평큐평 원거리로도 우리가 아는 이게 짱 좋아요 나 진짜로. 그게 뭐냐면은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콤보를 예를 들어서 WR에 먼저 핀콤보면은 접히면서 이미 그 3스택 사인이한테 평타를 터트려서 패시브 터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애한테 큐평으로 패시브를 한번 터트릴 수 있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내 생각에. 어쨌든 한 명 암살에 최적화돼 있는 탈론이 이제는 두 명 암살에도 최적화가 된다는 거지. 어렵지 않게. 톡! 이게 뭐 유치하잖아. 아! 돌아오는 거 안 맞았다! 아! 이 속 빨라가지고 아깝다. 근데 뭐 이제 텔타고 온 거잖아. 집 바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? 잘 가라. 이거 평큐평 차이 못 느끼면은 안 돼요. 이거 못 느꼈다면은 평소에 탈론 제대로 안 해본 거야.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. 그거 좀 커요. 그리고 맞아,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 평소에 근접 평큐평 하려다가 원거리 큐평 나가면은 평타한테 더 못 쳐가지고 딜 비거나 콤보 꼬일 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지. 확실히 없지. 되나? 갑자기야 저까지 들어가길래. 아, 이거 타고 오면 딱 입양 넘어서 살고 싶었는데 손해. 근데 우리 팀 다 잘 커가지고. 아, 힐. 샤코 신드라라. 나 지금 이제 슬슬 지금부터 이제 부담 온다 점점. 신드라 스턴에 Q 쓰고 온 샤코한테 죽는 탈론 모습이 보인다. 잡을만한데? 큰일 뺐다. 굿. 탈리아 덕분에 첫라인전 편하게 했다 신드라 상대로. 이번 턴은 뭔가 연계각이 별로 안 이뻤다. 야,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신드라 스킬 다 맞으면 죽는다. 평타 한 대 더 맞았으면 죽었겠는데? 그렇네. 진짜로. 그래도 1킬 먹었다. 잡았다. 안녕.
알고 있었어. 일로 와. 어?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. 샤코 움직임이 너무 맛있고. 스턴 빠졌잖아. 누가 앞으로 나오래. 아! 나이스! 와, 개 아파! 와, 저게 죽을 뻔해. 아, 죽었네. 아, 말도 안 된다, 진짜. 힘들어. 아, 진짜 미치겠다. 슬로우! 한 번 더! 나이스. 잠깐만, 이러면 그냥 싸움이라도? 먹히더라도 싸움은 볼만 하겠는데, 이거? 잠깐만, 심지어 안 먹혔는데? 오, 대박! 나이스! 야, 이게 이렇게 됐네? 어이없다, 게임.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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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설마 설마 했네.